여름에 어울리는 테마 장식을 꾸며보았습니다. 저희가 만든 이 테마 장식은 호텔 로비나 또한 테이블 장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성해 보았는데요. 먼저는 구조물을 치킨 와이어에 한지와 풀을 조합한 그 내용물을 이렇게 바른 다음에 말린 치킨 와이어를 비대칭의 모양으로 일단 조형을 디자인을 완성해 봤고요. 그리고 이 질감의 부드러운 꽃을 사용하려고 반대쪽으로 생각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조형물은 또한 하얀색과 파란색을 우리 비대칭 쪽으로 한쪽으로만 배치를 해가지고 더욱더 비대칭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파란색의 청량감을 돋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꽃의 배치는 일단은 저희가 주그룹으로 난을 사용하였고요. 주그룹과 부그룹을 난의 그룹화를 통해서 나타내 보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부그룹은 다할리아를 통해서 이제 치킨 와이어 뒤로 은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보았습니다.